You died. (웃음) 안녕하세요. 크림슨 래빗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자원을 이제 옮기는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저는 LG 플레이어를 통해서 여러 개를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본 계정은 보통 이 PC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분도를 위한 자원을 옮겨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한 일주일 조금 넘게 모은 것 같아요. 자원을. 그거를 옮길 계정이 89개는 약탈로 옮길 거고요. 나머지 이거는 제 주 부계정인데 434 서버를 관리하는 계정들이고 얘네는 이제 병사가 많아가지고 무역수로 옮겨주겠습니다. 네, 지금 자원은 이렇게 되고요. 일단은 보급을 해줍니다. 기름을 위주로 보급을 해주고요. 저는 이제 무역소가 25레벨이기 때문에 200M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M은 철이랑 기름 위주로 옮겨줄게요. 남는 거는 이제 식량이 모자라니까 식량을 옮겨줄게요. 이게 아마 제가 군병 두 부대를 쓰기 때문에 식량이 빨리 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목재가 많이 달았는데 지금은 식량이 많이 납니다. 다 옮길 때 몇 시간 걸리는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찍어볼게요. 이제부터 이제 말은 안 하고 그냥 옮기고 마무리 대사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가 다 됐죠. 이제부터 약탈할 때는 음성은 녹음하지 않을게요. 그냥 한번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계정이 많잖아요. 참고로 이거 빼면은 제가 다 키웠어요. 이거는 OT 농장을 예전에 게임 막 시작했을 때 하나 구입을 했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 키운 겁니다. 나중에 이제 농장을 키우는 것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 뉴비분들 육성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비분들도 처음에 키울 때 참고하시면 되고 농장을 키울 분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컴퓨터의 사양은 이렇게 돼요. 9950X 16코어 프로세서에 128기가 램입니다. 128기가 램. 그래픽 카드는 4070 슈퍼고요. 원래 제 게임용 컴퓨터로 썼던 건데 지금 새로 컴퓨터를 구입해가지고 5090이 와서 한 대를 더 조립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얘는 영상 편집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좋아요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한적 있죠? 좋아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받은 좋아요 수도 꽤 많지만 한 9,000개만 개는 예, 이 부캐로 받았을 것 같아요. 접속한 김에 매번 하는 루틴도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는 이렇게 계정이 많지 않을 때는 한 40개까지는 모든 레이더 미션 이런 것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키우고 나면 그런 건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아레나만 해줍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이런 거다 받았어요. 근데 지금 도저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건 못 하겠고요. 예전엔 진짜 이런 것도, 이거는 그 엔트패드 때문에 조금씩 받아줍니다. 엔트패드가 저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서버에서 이것 때문에 조금씩 해줍니다. 원래 이런 것도 다 했거든요. 이거 다 받고, 이것도 받고 하는데 지금은 이런 것도 다 받았는데 지금은 잘안 해요. 그래서 저는 가방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가방 많죠, 여기. 농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만약 지역 전쟁이 나면 얘네 다 끌고 갈 겁니다.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저랑 지역 전쟁을 하시면은 자원상 이기기가 힘들 거예요. 저보다 더센 분이 와도 저는 이제 농장을 다 데리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엔 다 했어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지금 다안 하고. 이렇게 다 받습니다. 이렇게 다 받아서 이런 게 계속 쌓여요. 쌓이고, 예전에는, 이게 맨 처음 키운 10개 농장 중에 9개거든요. 얘네는 이렇게 비스트도 다 키웠어요, 어느 정도. 근데 지금은 이제 못하고, 농장이 아직 완성이 안된 애들은 이렇게 다 이런 것도 해줍니다. 이제 본캐가 새공치 필요하면 이렇게 찾아서 본캐한테 링크를 보내주고요. 이런 것도 다 했는데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나중에 찍을 건데 이 병사 생성을 하면 이게 두 개가 차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이 활약도 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루틴이 있어요. 아, 이건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는 김에. 이렇게 병사를 일단 하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장을 완성하면 또 미션이 하나가 깨져요. 깨지고, 이건 아닌데 그냥 하겠습니다. 이건 미션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하고, 그 다음에 드론 비행은 아니고요. 이거를 눌러줬고, 이게 보급 탐색 하나가 미션 하나입니다. 일일이면 하나고. 탐색이에요. 탐색, 이건 그냥 눌러준 거예요. 이건 5개를 써야 돼서 굳이 안 합니다. 안 하고. 이 신비 상점도 매번 다 사줬습니다. 이렇게. 이 부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스트만 사주고. 이건 5개를 사면 미리 미션이 깨져요. 보이시죠? 신비인이 깨지고. 계정을 키울 때는 저 이걸 다 합니다. 이거 키우는 계정은 농장을 만들 때는 이걸 다 해요. 왜냐면은 얘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줘야 돼요. 그리고 사하라 이벤트가 열릴 때 사라 이벤트 중에 신비 상점 20개를 하는 게 있거든요. 신비 상점 20개를 사는 게 있어서 웬만한 걸다 사주고 이 100 보석을 써서 리셋을 해주면은 사라 영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 사라를 키울 필요는 없는데
그 채집용을 10마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거를 나중에 이제 지금 사라 이벤트가 끝났죠. 얼마 전에 저번 주인가 끝나가지고 그게 다시 하면 그때 제가 농장 채집용을 키우는 걸할 거예요. 채집 농장 키우는 걸할 거고 그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맛보기로 그냥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하면 또 미션이 3개가 됐죠. 60점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이런 것도 다 했는데 지금 안 하겠습니다. 와가지고 이 레이더를 하나 잡아줍니다. 하나 잡아줘야 돼요. 웬만한 빨간색으로 잡습니다. 빨간색을 원래 잡아야 돼요. 왜냐면 빨간색이 이 금별을 주거든요. 농장을 키울 때 사라랑 맥신의 등급을 올려야 돼요. 두 마리 등급을 올려야 돼가지고 이 빨간 좀비를 계속 잡아줘야 됩니다. 왜냐면 금별을 얻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제 금별을 빨리 이제 농장 키우기 위해서 금별을 그 신비 상점에서 살 때도 있어요. 보이면 이제 하나 잡아줍니다. 하나만 잡아주면 돼요. 저는 농장은 이 공격 후 주둔을 안 씁니다. 왜냐면은 뭔가 약하기 때문에 병력이 계속 죽어요. 좀비들인데 벌써 이만큼 달았죠. 피가. 그리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고 아까 아레나 공격하는 것도 이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공격한 게또 하나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치료를 해줘야 되고 치료도 이게 아마 100명인가 그게 있을 건데 치료를 해주면 아, 20명을 치료해야 되는데 20명이 안 죽었네요. 그냥 이건 일단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약해가 애들은 20명이 죽었는데 얘네는 좀 세가지고 20명이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았잖아요. 남으면은 이 부스트를 먹어줍니다. 이 초록색 부스트를 다섯 개를 먹어주면 이걸 안 먹어줘도 보통 이 이렇게 100점까지 차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다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걸 먹어서 채워주는. 그 다음에 아무거나 이제 경험치책을 써주는데 이런 노라 이런 전용 메뉴얼은 카운트가 안 돼요. 카운트가 안 되니까 이런 카운트 되는 애들로 일반 100 경험치 매뉴얼을 5장 써줍니다. 써주고 그러면 또한 미션 하나 클리어 됐죠. 얘네는 끝났는데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봅니다. 보면은 보통 제가 채집이나 건물 기술 이런 게 되거든요. 레이더 미션 하이브 이런 게 있죠. 20명 치료하기. 경찰서 오해탐색. 지금은 이 하나를 채워주기 위해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은 연맹원 10회 지원하기예요. 얘네는 지금 나중에 이 6개만 키우다가 나중에 3개를 이 IGG 어카운트에 붙인 거예요. 얘네가 지금 레벨이 24레벨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이죠? 17일. 얘네는 무역소까지 25인 애들이고 이번에는 이거를 써주겠습니다. 이걸로 주면 됐죠. 이 경찰서 오해탐색이 왠지 모르겠는데 이게 금방 되더라고요. 다섯 번안 했는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됐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지금 다 클리어가 됐죠. 이러면은 뭐가 생기냐면 이 일일 임무 완료 보너스도 생기고 백합이 생깁니다. 백합이.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백합을 저한테 다 줘버려요. 그러면은 엄청 많이 5, 9, 45, 45점이 한 번에 올라갔죠. 그래서 제 조회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저 같은 사람만 이런 짓을 하겠지만 그냥 이게 너무 쉽습니다. 주작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됐고 그럼 여기까지 하고 사냥 영상은 따로 찍을게요. 지금은 이거 이 1일 미션 농장 이거를 했기 때문에 녹화를 중지하고 다음 영상으로 그 약탈 영상을 올릴게요. 감사합니다.